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 공시가격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총 대출 한도 상한을 5억에서 6억으로 1억을 더 올려주면서 월 지급금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이 부족하거나 일정치 않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서 노후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거죠. 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는 10일부터 10월 12일이죠.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존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이죠. 이미 이제 그 전에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이게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고, 종부세에서도 1주택자 공제 금액이 9억에서 11억에다가 다시 11억에서 12억으로 올랐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서도 1주택자가 공시가격, 기존의 9억 이하는 소득세가 비과세였는데 이것도 12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택연금에 대한 기준도 12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대출한도 상한도 현재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대출 상한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시세 2억 미만 1주택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을 한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다 부담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가장 먼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이하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9억에서 12억 이하로 올려주게 되면 이 공시가격 12억을 시세로 환산한다면 17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니까 17억에 69%가 한 12억 정도 되니까 시세가 17억인 거죠.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신규 가입이 더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총 대출 한도 상한을 5억에서 6억으로 1억을 더 올려주는 것. 이렇게 1억을 더 올리게 되면 신규 가입자의 매월 지급금은 현재 기준해가지고 최대 20%를 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가입자마다 이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이나 또 가입자의 주택 가격,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은 시세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본다면 만 65세이고 가입자가 시세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총 대출 한도는 4억 7,100만 원이고 이때 매월 수령 금액은 246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한도 금액 5억을 넘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10월 12일 날 그때 새롭게 가입한다면 어차피 5억 이하니까 총 대출 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월 지급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연령대, 똑같이 만 65세인데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시세 1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금에 가입한다면 총 대출 한도가 5억 6천 5백만 원인데 현재 기준이라면 상한이 5억이니까 제한을 받겠죠. 그러면 매월 받아가는 게 261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6,500은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는 10월 10일 이후에 그때 새롭게 가입한다면 이제 이때는 5억 제한을 받지 않죠. 6억까지니까 그러면 5억 6,500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월 지급금이 295만 원. 지금보다 3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에도 얼만큼 이제 상승하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연령대 55세, 60세, 65세, 70, 80, 90세 그리고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 6억, 8억, 10억, 12억 이렇게 나눠봤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지금보다 총 대출 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됐을 때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최대값은 역시 20%이죠.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갈색 부분이 이미 기존에도 5억 이하로 받고 있는 거라서 6억으로 상향이 돼도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2억 미만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면제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걸 공사가 다 부담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오는 10월 12일부터입니다. 2억은 시세 기준입니다. 공시가가 아니고 시세 2억 미만의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다 부담한다라는 거죠. 현재 만약에 감정평가액 1억 8천만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을 가입한다면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38만 9천 원인데 앞으로는 공사가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현재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물론 현재에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우대형 연금은 이제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 미만 1주택자고요.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여야 되고 그러면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지금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면제는 받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콜센터 1688-8114 또는 전국지사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고요.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지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여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총 대출 한도가 올라갔을 때 실질적인 월 지급금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부분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서 변동폭은 다릅니다. 그리고 총 대출 한도가 5억 이하로 계산이 됐다면 이분들은 월 지급금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다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로 기준을 잡았을 때 주택 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부터 월 지급금이 증가하고요. 최대 2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나타낸 표가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작으니까 역시 제가 별도로 만든 표로 설명드리면 주택 시세별 총 대출 한도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 변화입니다.
주택 가격은 시세 2억, 4억, 6억, 8억, 9억, 10억, 11억, 12억이고요. 연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를 기준으로 잡았고 일반주택이고 종신형 그리고 정액형이겠죠. 자, 이때 표에 보신 것처럼 시세 8억까지는 지금과 똑같죠. 한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 시세 9억부터 이렇게 9억일 때 4%가 증가하고 10억일 때는 15%, 11억일 때는 20%, 12억일 때도 역시 최대 20% 증가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0%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할 때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고요. 시세 12억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을 조합해서 월 지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가격은 3억, 5억, 7억, 9억, 12억일 때 가입자 연령은 55세, 60세, 70세, 80세, 90세일 때 각각 월 지급금이 얼마인지 나타낸 표이니까요. 또 이 표는 올해 10월 12일 기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이죠. 그래서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거라면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택연금 총대출액이 그 주택의 가격보다 더 크더라도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됩니다. 혹시 남았다면 이건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지금 밑에 표 보시면 이제 주택처분금액 그러니까 가입자와 그리고 그 가입자 배우자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총 대출 금액보다 더 많다면 그러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이 가지게 되고요. 만약 주택 처분 금액보다 부부가 받아간 연금 대출 총액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걸 별도 청구하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없이 부부가 살아계실 때 다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아마 지금 이미 가입하신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입니다. 기존 가입자도 총 대출 한도 상향에 따라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거냐?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앞서 제가 수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바뀌는 그 기준은 10월 12일 이후에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바뀌는 기준을 적용해요. 주택가격도 9억에서 12억 그리고 상향된 총 대출 한도도 언제부터? 10월 10일부터. 그래서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 지급금을 계속해서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연금 가입자가 총 대출 한도 상향에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월 지급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기존 가입자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올라간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기가입자 중 가입 당시 총 대출 한도 5억에 걸려가지고 앞서 그 예가 나왔었죠. 5억 6,500 이렇게 월 지급금을 더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총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올라가면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제도 시행일 그러니까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가입한 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본인 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다 상환해야 돼요. 상환하고 나서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뀐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더 주겠다라는 거죠.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재가입이 가능한 예시입니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대출 한도가 5억일 때, 지금처럼 그래서 283만 9천 원 받았는데 총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올라가면 월 지급금이 294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월 지급금이 올라가면 이때는 재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 과정은 6개월 내에 해제해야 되고 또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되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지금 시가 6억처럼 대출 한도가 5억일 때나 6억일 때나 변화가 없다면 굳이 뭐 해지하고 재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는 10월 12일부터 완화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매월 소득이 불안정하시거나 부족하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